아, 바뀌었네요, 순서가. 안녕하십니까, 먼저인데. 네, 지금 11번째 방송. 11번째예요. 네, 즐겁고요. 네, 항상 준비하면서 재밌었는데, 지금 오늘은 좀 인공지능 말고 우리 연합회님, 안녕하십니까,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1분 지각이에요, 1분. 네. 네. 오늘 준비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와주시고, 네. 그러게요. 정말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10개를 또 선물 주시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뭐 저는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할 건데,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왔나, 산업이 어떻게 진행됐나, 그리고 유통이 어떻게 바뀌었나, 트렌드는 어디로 흘러가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겉만 훑는 거예요. 네, 수박 겉핥기. 네, 그 정도식으로 해가지고,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1번 방. 네, 11번. 아, 송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귀여워가지고, 네, 번방하고 딱 물결 느낌표 딱 해가지고, 네, 11번가.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왠지 그런, 네. 아닙니다. 자, 이제 목차를 보면요. 항상 제일 중요하죠, 목차가. 네. 지금, 산업. 산업이 어떻게 변했나.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서서히 어떻게 변했나. 그걸 볼 거고요. 네, 그리고 트렌드 사업. 트렌드. 되게 있어 보여요. 네. 트렌드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변하나 간략하게 볼 거고요. 또 유통의 변화. 유통의 변화. 네. 그 다음에 늘 그랬듯이 추천 과제는 항상 있습니다. 네. 과제. 오늘도 추천 과제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제 최대한, 네, 답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산업부터. 자, 아, 그래요? 아래로 좀. 됐습니다. 원래 제가 옛날에 쇼핑몰 할때그 카메라를 찍어봐서 아는데, 제 옛날에 향수 전에 그 의류 쇼핑몰을 했어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위에 여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네. 정확히 딱 찝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흰 배경이 괜찮네요. 네. 발표할 때흰 배경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방송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글씨체도 좋아요. 네. 자, 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물적 재화의 생산,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 그리고 서비스업도 그 산업에 포함되죠. 이렇게 많아요. 자, 농림업,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통신, 유통, 저희 보험, 이 서비스업도 그다 산업에 포함되죠. 부동산업, 네. 건물도, 네, 산업에 포함되고요. 모든 서비스업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겠죠. 네. 오늘 주제는 변화입니다. 네. 일단 산업의 변화를 간략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그 트렌드 사업, 그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의 변화를 간략하게 볼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가 다음 인공지능을 할때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연관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가끔 좀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할때 있는데 그래도 다 연결이 됩니다. 보다 보면. 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전방송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 근데 가끔 이렇게 하향될 때도 있는데 그좀 능글능글 맞으면 좀 조금 느는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제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또 되게 옛날 사진 한번 담아봤어요. 전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가 봐요. 참. 자, 산업. 저렇게, 농업이나, 쉬어가는 타이밍. 심쿵하는 타이밍. 맞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쌍하트. 오늘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카메라 위치가 딱딱 좋네요, 이 정도가. 역시 매니저님이 맞춰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 자, 위에서 여기부터 보면 돼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네요. 네, 저 지금 조개 캐고 있는 게 1차 산업이고요. 그 오른쪽에 이렇게 제조를 하는 게 제조 및 가공을 하는 게 2차 산업. 그리고 3차가 뭐죠? 이렇게 미용, 보험, 이렇게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판매하는 게 3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 상식이죠. 네, 이 정도는. 4차 산업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도 있고요. 정보화 시대. 이런 부분은 4차 산업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지금은 4차 산업일까요? TV를 보면 몇 차가 나오죠? 요새? 요새 6차가 나오더라고요. 이 글씨를 크게 했는데 글씨가 작아요. 32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노현.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보기 좀더 편하게, 네,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5차 산업. 취미나 오락, 패션 사업, 인공지능.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문화도 들어가요. 그 저희가 즐기는 문화 있잖아요. 네. 거의 오락 문화 이런 쪽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자, TV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 뭐 생생정보통 아니면 뉴스 같은 데를 보다 보면 6차 산업이 많이 나와요. 근데 농업이에요. 자연? 뭐죠 이게? 다시 1차로 돌아가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네.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농업 쪽이 다시 나오지?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똑하신 분들이라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한번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럼 다음 트렌드 사업에서 제가 6차 산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트렌드 사업. 자, 트렌드 하면 뭐가 떠오르죠? 트렌드? 당연히 스마트폰, 스마트 시대. 이거를 이쪽을 트렌드라고 볼수 있죠. 정보화 시대, 인공지능. 네. 그러면 자,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이런 부분이 있죠. 너무 많았죠? 네, 지금 봐봐요. 지금 명랑하다고는 줄이 섰어요. 줄을 이렇게 길게 섰는데
지금도 이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엔 아닌 것 같아요. 불과 한 6개월에서 7개월 전만 해도 줄이 많이 서 있었어요, 저희 부평. 네. 핫도그. 떡볶이가 더 좋습니다. 아, 핫도그는. 질려요. 몇번 먹으면 질리는데, 떡볶이는 그 비주얼부터 해가지고, 일단 빨가면 식감을 자극한다요. 너무 좋아요. 떡볶이. 조숙 떡볶이에는, 순대도 맛있더라고요. 네, 순대도 맛있고요. 오뎅도 맛있고요. 그, 둘둘 세트. 거기 많이 나오죠? 둘둘 세트 맞나? 그, 커플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게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죠. 뽑기방. 아우, 뽑기방 엄청 유행했었죠. 엄청나게 유행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몇번 하다 보면 알죠. 아, 이 기계가 안 되는 것 같다. 좀 가끔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몇번 힘이 없다가 어쩔 때는 힘이 딱 들어가고 그럴 때한 번씩 뽑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주시를 주시 좋아하시죠? 저 주시 진짜 좋아요. 왜냐면 처음 나왔을 때좀 혁명이었죠. 근데 사지는 않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뭐 대만 카스테라, 네, 따거 카스테라. 감사합니다. 아우, 마침 지금 이렇게 초콜릿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네. 목을 잠깐 쉴 시간이 생겨요. 너무 좋아요. 자, 이게 아카페라. 커피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자. 그런 것도 한번 주시나 대만 카스테라 이런 것도 한번 타격을 입으면 확 떨어지죠. 그거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스는 항상 사람이 많지 않나요? 떡볶이집?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는 말씀 안 드려요. 그냥 힌트만 드릴 거지. 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트렌드 산업이라 하면 아까 말했던 6차 산업이야. 6차 산업은 농업이라 했죠. 아까 농업업, 수산업. 자, 컵떡볶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초딩은 컵떡볶이죠. 네. 근데 지금 초등학교에는 요즘에 반에 몇 반이죠? 한네 반까지 있나요? 저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2반이었는데 지금 그 학교에 두 반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옆에서 학교를 더 지었어요, 초등학교를. 근데 지금은 그 학교에 12반이 두 반밖에 없대요. 참. 그래서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하는 일을 하되. 그래서 정부가 더 필요한 거고요. 자, 6차 산업은 농업업, 1차 산업. 농업업, 수산업 같은 1차 산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1차 산업이냐? 그 1차에서 그 독보적인 자원이에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1차에 그 독보적인 자원을 토대로 가공을 해서 유통 서비스까지 하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5차 산업에 문화도 담겨 있어요.
그게 첫 번째 6차 산업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1차 산업의 그냥 자원들을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참, 제가, 연합회님, 그 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곱하기는 융합이죠. 네. 네, 제가 그래도 답변을 생각해냈습니다. 곱하기는 융합이고요. 더하기는 그냥 플러스예요. 근데 6차 산업에 담기려면 이게 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란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괜찮았나요, 답변?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쵸. 그래서 짬짜면에 제가 짬짜면은 따로 담겨 있죠. 짬뽕이랑 짜장면이 섞여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6차 산업은 자원과 기술력과 유통 과정과 문화를 융합한 겁니다. 네. 그게 6차 산업이고요. 이 답변을 자꾸 해주면 안될것 같아요. 연합회님 호기심이 참 많아요. 네. 자, 두 번째로 말했던 게그 독보적인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찾아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과에 홍삼 맛을 넣은 사과. 이게 또 기술력이 또 그런 기술력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꿀을 넣은 사과. 그렇죠. 역시 먹는 걸로 하는 게 빨라요. 왜냐면 실생활에 적용이 빠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런 6차 산업에 트렌드가 되는 플랫폼. 이두 가지를 융합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6차 산업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융합하게 되면 지금 현재 트렌드 산업입니다. 트렌드 사업. 어렵죠? 뭔 플랫폼이야? 누가 플랫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카카오톡? 이렇게 말하기도 또 그렇고요. 명확한 정의를 하기 힘든데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거래가 일어나는 그 거래가 일어나는 그냥 장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소비자랑 판매자가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플랫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향수를 팔면요. 네이버에서 퍼센트를 떼가고요. 옥션에서 떼가고요. 11번가에서 떼가고요. 지마켓에서 떼가는 그 부러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융합을 한다. 참 말로는 어렵죠. 6차 산업의 플랫폼이라. 자, 그러면 이게 트렌드 사업이에요. 네. 이게 미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 자체가 자산의 형태로 될 거예요. 생소하죠? 우리가 아는 자산은 빌딩밖에 없는데 무형이 자산이 된다. 6차 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플랫폼을 섞으면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더 이상은 네. 방송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진짜요? 연합회님이 되게 똑똑하시고 그 호기심이 많으신 분. 근데 호기심 많은 분이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왜 그렇지? 사실 저게 아까 융합을 그 더하기랑 곱하기랑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하신 거거든요. 머리가 비상하신 거. 왜냐면 그 찝어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맞아요. 짱입니다.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자, 그럼 또 간단하게 또 이제 뭘 살펴봤죠? 네. 트렌드를 살펴봤는데 또 유통은 또 어떻게 변했나? 이걸 알아야 저희가 앞으로 변할 그 제가 다음에 방송할 인공지능에도 더 이해가 되거든요. 자. 자, 보시면요. 1차 유통이라 해서 저희가 슈퍼에 가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뭐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할인마트도 있어서 그런데 할인마트가 없을 때. 자, 1950년대에서 60년대. 이때는 좀 슈퍼도 있기 힘들 때 아닌가요? 아무튼, 네. 60에서 70년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때는 슈퍼에서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총 판매, 그,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우리는 그 소매상인 슈퍼에서 사는 거죠. 도매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생산된 거를 바로 할인마트. 마트에서 살수 있는, 저희가 좀 싸게 살수 있는 할인마트가 생겼죠. 네.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할인마트가 생겼습니다. 네. 이게 저희는 한 90년대 초라고 봐요. 네. 90년대 초에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뭘 했죠? 클릭으로 할수 있는 인터넷. 인터넷 시대. 지금 상식이죠? 당연히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죠? 지금은 가전제품도 그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최저가를 보고 구매를 하죠. 그런 시대예요. 참. 그쵸? 아우, 코스트코 진짜. 그 빅마트 가보셨나요? 빅마트? 빅마트도 그 코스트코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한것 같은데. 맞아요. 회원만 하면 돼요. 요즘엔 다 회원 시대예요. 거기에 또 트렌드의 키가 있어요. 네. 그리고 4차 유통. 현재 미래. 직구죠. 직접 구매. 뭐 인터넷도 저같이 이렇게 트레이더스. 맞아, 요즘 많이 생기죠. 자, 3차 유통은 저 같은 경우에요. 저같이 한번 상수를 거쳐서 가는 거죠, 저는. 저를 통해서 가는 건데 아예 직구가 4차 유통인데 큰일 나요. 저 진짜 아우 위험합니다. 이게 자꾸 직구로 변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게 유통업자가 참 위험해요. 저도 위험하고요. 유통업체끼리는 또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데 직구는 더 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행입니다. 제가 대안을 항상 마련을 해야 돼요. 네. 자, 유통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총판 대리점 소매점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슈퍼 유통이죠.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연합회님. 네. 대형 할인 매장, 그 다음에 저 같은 인터넷 쇼핑. 이렇게 판매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제 직구. 회원제 직구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유통업자 다 잡아먹습니다. 네. 유통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고요. 자, 소비자에서 판매자.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 그게 이렇게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3대 소셜. 이렇게 직구가 가능한. 다 팔아요, 요즘에는. 쿠팡에서도 다 팔고, 식품도 팔고, 떡볶이? 떡볶이 파나요? 떡볶이 쿠폰 팔고, 네. 쿠폰 팔고, 향수도 팔고, 생필품도 팔고, 다 팔아요. 이 플랫폼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있게 되면, 나중에는 플랫폼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이게 다 애용자의 집단이고요.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회사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게 저희 현재 유통이고요. 앞으로는 뭐 광고도 없어질 거예요. 네. 아, 참 광고비가 어디로 갈지는 네. 키입니다. 키워드. 네. 오늘의 키. 자, 이렇게 유통도 변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불안해요. 네. 아마존 쇼핑도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네. 그래도 이렇게 한번 훑으니까 좀 변화에 대해서 좀 뭔가 틀이 잡히지 않나요? 누군 그래요. 제 친구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걸 알아서 뭐 하냐? 라는 그냥 말을 내뱉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제가 설명을 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방송, 이렇게 자료를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하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자료도 되게 허접한데? 그래서 결론은 6차 산업 플러스 플랫폼 비즈니스가 요즘 현재 트렌드다. 네.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네. 자, 대망의 추천 과제. 대망의. 항상 긴장돼요. 오늘은 어떤 걸 물어보실까? 항상 추천 과제에서는 예상하는 답변이 빗나가거든요. 정확히 내용을 숙지 못한 잘못도 있는데 그만큼 질문이 예리하셔요. 자. 한진그룹과 함께하는 인천 스마트 물류 창업 공모전. 참가 자격은요, 그 예비 창업자 또는 그 5년 이내에 창업자. 자, 참가 제외 기준도 한번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참가 분야는 스마트 물류 전 분야, 전체 분야고요. 그 물류기기, 서비스, 유통, 로봇, IoT, 사물 인터넷 등. 선전 목표는 총 13팀이고요. 대상 한개 팀당 그, 한개 팀은 15,000원. 그쵸? 그쵸? 그쪽 기술이죠. 드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5,000원. 1,500만 원. 네. 두개 팀, 7,500,000원. 750. 10개 팀, 200만 원. 그쵸. 한진택배. 아우, 옛날 한진택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사이? 어?
이건 뭔가요? 421? 어우, 감사합니다. 아, 별 감사합니다. 귀엽죠? 이렇게 별을 자꾸 주시니까 제가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챕터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자, 주관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요. 총 30팀 내외를 선정하고, 창 같은 역량을 보면서 혁신성, 성장성, 그 시장 파급 효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13팀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프레젠테이션 발표랑 질의응답 평가진행. 아, 연합편 이거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네, 그 질의응답 하시는 거, 질문하시는 거. 네. 발표 시간은 20분. 이게 발표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발표가 10분이고 응답이 질의응답이 10분. 준비를 잘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질문, 아, 질문을 가지, 퀘스천 마크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퀘스천 마크가 없어가지고, 없다기보다는 뭘 들으면, 이렇게, 물음표가 예리하지를 못해요. 그냥, 남들 하는 질문 정도? 네. 자. 글씨체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도 어땠나요, 오늘? 재밌었어요? 아, 전 좋았어요. 목이 좀 아프네요. 아, 오늘 공기를 반을 섞어야 되는데, 소리를 한 70을 섞은 것 같아요. 아, 공기가 30밖에 안 돼가지고. 버퍼? 아니, 버퍼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저희가 산업, 처음에 산업의 1, 2, 3차, 3, 4차 산업 변하는 과정이랑 지금 현재는 5차의 문화 산업을 거쳐 6차 산업. 독보적인 기술력 또는 독보적인 자원을 토대로 사업을 하는 6차 사업, 6차 산업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트렌드 사업이라 하면 그 명랑핫도그, 인형뽑기, 쥬시 같은 유행 반짝하는 사업이 아니라 쭉 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춰 흘러가는 산업을 트렌드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멈췄어요. 제가 버퍼가 됐어요. 연어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트렌드 산업은 뭐냐? 트렌드 사업은 뭐냐? 6차 산업에 아, 산업과 사업이 자꾸 헷갈리네요. 6차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융합한 사업. 이걸 현재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유통의 변화를 보시면요. 처음에 슈퍼에서 유통을 하던 거를 할인점에서 그다음 변했고, 자, 이제 할인점이 점점 죽고 있겠죠. 이마트도 요즘에는 쓱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라. 이런 문구가 많이 써 있어요. 네. 저 같은 지금 인터넷 사업자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직접 구매로 바뀔 거고요. 뭐, 나중에는, 점점 더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가겠죠. 네. 자, 그렇게 변화가 될 거고. 소비자들은 참 좋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자, 추천 과제 마지막으로 IoT, 물류기술,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추천 과제에 대한 질문이 없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혹시 뭐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참 잘해주셔요. 네. 아우, 이렇게 보람차게 방송을 하니까, 네. 별도 쌓여있고, 연합회님도 보고, 아니, 연합회님을 먼저 보고, 별도 보고. 다음 주에는 다시 그 인공지능 할 건데요. 다음 주에 좀 기대해도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게 있어서, 네. 좀 참신한 기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생각을 못한 기술들. 순서대로, 순서에 맞춰서, 한탑5 정도로 이렇게 챕터 나눠서 할 거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변할 때는, 그쵸? 탑5. 탑5로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 네. 자, 오늘은 방송, 기대 많이 해주셔도 돼요. 네. 제가 그만큼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좀 간단한 틀에 대해서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감사하고 그 다음 주에 제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뵙고요. 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감사합니다. 아우, 마지막 별풍선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